민주당이 어제 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에 동의를 한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과연 인사청문회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게 넌센스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김 후보자를 몰아세우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이원영 의원의 발언이 지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시죠. 구조적 성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세계 성 격차 지수에서 우리가 낮은 지수를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여전히 등수는 훨씬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성 가족부가 있었지만 과연 세계 성 격차 지수가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제가 강의 틀려고 여긴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구조적 성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면 저는 여성가족부가 지금 동안 20년 동안 있었는데 왜 그야말로 그 세계 성격차 지수가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100위로 더 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자, 조금 전 영상으로 본 양이원영 의원의 비유,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천안함 지금 희생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천안함 폭침을 당했다고 해서 국방부를 없앨 것이냐, 굳이 꼭 이런 비유를 했어야 하는 게 옳으냐, 지금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그러니까 천안함 관련된 얘기를 꺼내는 게 부적합하다, 이렇게는 뭐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자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픔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건 충분히 동의하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지금 뭐 발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국방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의해서 천안함 피격을 당한 거다. 그러니까 북한에 의해서 피격을 당한 건 명확하게 인정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고, 그런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든 거죠. 통일부가 있는데 통일이 이렇게 안 된 거, 예를 들면 이루어지지 않은 거, 국방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피격을 당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개선해 보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자고 논의를 하는 것인데 여가부가 지금 뭐 성인지지수가 낮으니까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격하고 너무 지나친 어떤 그 결정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에 대해서 천안함 희생자들이 그걸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다시 그걸 생각나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뭐 네. 저는 지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비유적 표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정치의 반은 말이다. 그만큼 정치인들이 내뱉는 말의 무게와 이 엄중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말을 할 때는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선별한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설픈 비유죠. 전혀 맞지 않는 비유라고 봐요. 국방부 통일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 상대가 누굽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북한이에요. 북한 때문에 뭔가 일이 벌어지고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걸 방어하는 뭐 예를 들어 통일부라든지 국방부가 문제가 있다는 듯이 마치 우리가 잘못해서 통일이 안 되고 우리가 잘못해서 피격을 당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가부 폐지에 관련해서는 여가부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가부 체제 하에서 여성가족부가 가져야 할 본연의 임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구조를 바꿔보자는 얘기인데 이것을 마치 전체적인 걸로 해서 다른, 전혀 다른 예를 가지고 와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정합성도 없고 지금 양이원영 의원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마치 따지듯이 너무 화가 나서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국민들이 저거 보시면 무슨 설득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따지고 뭐 예를 들어서 예 아니요라는 답변은 저는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통일부나 국방부 문제는 국방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국방부가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통일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부처를 없애는 것만이 그 방법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떻게 그럼 바꿔 나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여가부 폐지라는 부분이 너무 강조되는 것에 대한 네. 질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느 조간신문의 제목이 떠오르네요. 여가부 폐지 얘기하는데 왜 천안함이? 라는 제목이
기억이 남습니다. 자, 어제 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요, 후보자에게 답변을 요구한 질문 내용을 또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이게 장관 후보자가 답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실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는 비인간과의 결혼에 대해서 긍정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 후보자는 비물질과의 결혼에 대해 긍정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 후보자는 비존재와의 결혼에 대해 긍정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 이걸 과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게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국정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인지 왜인지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아침에 저희도 제작진이 물어봤습니다, 서로. 네. 그래서 혹시 이거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 혹시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인가 해서 알아보기도 하고요. 또 검색을 해보니까 철학적인 용어 같기도 하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비인간, 비물질 뭐 이런 거에 이해가 안 되는데만 교수님이시니까 혹시 좀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비인간이라는, 뭐 비인간은 개념 너무 많잖아요. 인간이 왜 모든 게 다 비인간이 되고.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이 단어들 지금 비인간, 비물질, 비존재와의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왜 이런 질문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 뭐 이거는 뭐 질문 한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죠. 만약에 질문을 한 사람 있다고 하면 네.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질문을 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는지를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인간과의 결혼, 비물질과의 결혼, 비존재와의 결혼. 알겠습니다.